안녕하세요, 어부호입니다. 여기는 쪼롱 가기 전에 그 포인트예요. 제가 물질도 자주 왔던 곳인데 여기서부터 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야 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들어가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파도가 지금이 이제 빠지는 추세예요.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할 때는 좀 더 쉬울 것 같고 들어갈 때만 조금 발만 젖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도 타이밍에 잘 맞춰서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또 지금은 이제 잔잔한데 요럴 때 이제 가는 거예요. 요때 아무 때나 막 가면 안 되고. 근데 요때가 언제인지를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런 게 이제 기술이니까. 다시 점점 좀 세지고 있어요, 파도가. 리듬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앞전에는 약했다가 지금은 다시 점점점 파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저 코너를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또 파도가 점점점 세기 때문에 지금 가게 되면 이제 뭐냐 그 막 떠내려갈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건데 물이 젖죠. 지금 같은 가면. 그러니까 내가 가는 내가 저기를 돌아가는 그 속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파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기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고 물이 바닥대잖아요. 바닥인데 이렇게 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저기를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나오기가 힘드니까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내가 말씀드렸잖아. 지금은 물이 한참 들어왔고 빠지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저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파도가 살짝 약해지니까 한번 간을 볼게요. 공작은 신속하게. 저기 올 때도 약간 달려와서 지금 약간 스트레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오호 됐어 됐어 넘어왔어. 여기만 넘어오면은 절반 가까이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또 파도에 의해서 바닥이 이렇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끼가 껴서 상당히 좀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아이젠을 여러분은 꼭 차고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으쌰! 올라왔고 머리 조심하셔야 돼. 이런 데 바위 밑으로 가야 되니까 머리 조심조심. 머리 조심하시고 항상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무릎을 좀 낮춰서 밸런스를 항상 잡을 수 있게.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보이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머뭇거리면 안 돼. 여기서도 이제 파도가 셀 때는 올라오니까 요거 지나서 가보도록 할게요. 한 단계 살짝 내려와서 으사 오케이 으사 젖은 다 왔습니다. 오늘은 저 위에서 할 거예요. 저 위에서 할 거고 풀을 여기 어디서 좀 뜯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에 풀이 좀 항상 있거든요. 있기는 오늘은 별로 없네. 근데 어허 풀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풀이 안 났네. 큰일이네. 다시 갔다 와야겠네. 저기까지 풀이 항상 여기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오늘은 없네. 뭐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풀 터들어. 이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